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 주제 파악 못하고 헛소리 삑삑 하다가 완전 박살나게 생긴 그런 똥멍청이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출발하기 전에 좋아요. 제목, 내가 자기 편 좀 안 들어줬다고 당장 돈 갚으라는 친구년. 아니 개 치사하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된다. 주둥이 함부로 쳐 나불거린 죄. 원제. 편안 들어줬더니 돈 갚으라는 친구. 어쩌면 좋을까요? 우선 방탈하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고 또 급해서 조언이 필요하거든요. 하여 일부러 화력이 가장 강한 역이다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는 35살, 절대 적은 나이가 아니고요. 저를 포함해 친구 3명이 늘 친하게 지냈었는데 언제부턴가 저 빼고 저 둘이 막 사사건건 부딪히기 시작하고 싸움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중간에서 저는 좀 난처하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게 막 되게 큰 싸움은 아니었어요. 뭐 사소한 거 있잖아요. 의견 충돌 같은 거. 그래가지고 뭐 이래저래 뭐 그냥 있어도 잘 풀리긴 했는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얘들이 평소보다 엄청 크게 싸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진지하게 양쪽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선 이 친구들 이름을 영희와 민지라고 이렇게 예를 들자면 우선 영희의 입장은 이래요. 민지와 제가 자기한테는 말도 없이 우리끼리만 자주 만나고 또 그걸 인스타에 올리고 민지가 올렸어요. 이런 모습이 좀 서운하다. 이런 말을 민지한테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민지는 야, 장난치냐? 우리가 만나가지고 놀든 뭘 하든 그런 걸뭐 너한테 하나하나 보고까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말을 했었고, 그러자 영희는, 그래, 보고할 필요는 없지. 근데 우리 다 같은 친구 아니었어? 니들끼리만 이러니까 나만 소외당하는 기분이 든다고 섭섭해. 그냥 같이 만나면 안 되는 거야?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 사진들 보면 누가 누가 더 친한지 그렇게 막 자랑하고 보여주는 느낌이라고. 좀더 정확히 말하면 나 솔직히 왕따 당하는 느낌이다. 니들 너무한다. 뭐 이렇게 아예 대놓고 좀 강하게 태클을 걸었나 봐요. 그러다가 크게 싸움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접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언제나 중립이었거든요. 그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다 소중한 친구니까요. 근데 그런 제가 봐도 이번엔 영희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뜬금없이 무슨 왕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여하튼 그래요. 민지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화를 내길래 저도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영희한테 말을 했죠.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무슨 소외를 당해? 그냥 그때 상황이 그런 거니까 둘이 만난 건데, 솔직히 내가 봐도 영희 너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이러니까 얘가 갑자기 발끈해요. 야, 그래, 역시 너도 민지랑 완전 똑같은 년이네. 왜 나만 쪼잔하고 이상하게 만드는 거야? 어? 둘이 짰냐? 아니, 평소에도 그래. 자꾸 그런 느낌이 들어. 넌 아니라고 하겠지. 근데 너늘 민지 편만 드는 거, 어? 나다 알고 있다고. 연락도 그래. 항상 내가 먼저 해야 되고. 니들이 먼저 한적 있냐? 개 짜증나게? 야, 됐고. 그냥 너 민지랑 놀아라. 나는 빠지려 한다. 이러더니 갑자기, 그러니까 얼른 돈이나 갚아, 이년아. 이러는 거예요. 하.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자기 편안 들어준다고 이게 개 유치하게 제가 빌려갔던 돈으로 협박질을 하는 거예요. 기분 너무 더러웠지만 그래도 얘한테 돈을 빌린 건 사실이니까 일단은 숙이고 아니야 영희야 그런 거 아니야 누가 뭐래도 난 중립이야 이렇게 달래도 봤는데요. 중립은 뭔 중립 개뿔? 야, 넌 예전부터 맨날 민지 편만 들었고 말로만 중립 중립 중립. 너는 중립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러면서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그래요. 그래, 어쩌면 저도 모르게 중립이 아니었던 적이, 그러니까 정말 어쩌면 그랬던 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 저도 사람이니까 뭐 실수 같은 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막 그런 거 말이에요. 근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자기 편좀안 들어줬다고 갑자기 그 돈을 한꺼번에 다 갚으라니.
거기다가 제 사정들 사람 힘든 거다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돈으로 깔아뭉기니까 자존심이 팍 상하더라고요. 참고로 총 2천만 원이고 1년 전에 빌렸어요. 여하튼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그걸 어떻게 한 번에 다 갚아? 이렇게 좀 따졌더니 얘가 세상 냉정한 목소리로, 나 그런 거 모르겠고, 나 이제 니네들과 완전히 영원히 연 끊을 거야. 그래서 받을 것다 받고 관계도 정리를 하겠다는데, 왜? 뭐 문제 있냐? 얼른 내놔, 이년아! 하, 진짜 사람이 너무 유치하고, 없는 게 죄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이없고, 자존심 상하고, 화도 나고. 사람 이러다 정말 미치겠는데, 또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냥 확다 줘버리고 싶지만, 돈이 없어요. 어디 다른 데 가서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런 상황이라 더 답답하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쓰니가 억울할 건 하나도 없죠. 그 주둥이 함부로 쳐 나불거린 값을 지불하는 거니까 뭐. 있으니 보니까 세상에 공짜가 있는 줄 알았나 봐. 딴에는 입 바른 소리를 하고는 싶은데 대가리가 딸려가지고 본인이 처한 상황과 주제를 파악도 못하고 쳐나댔으면 어쩌겠어? 비싼 돈 내가면서 배워야지 뭐. 심지어 뭐 이게 뭐 생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네가 빌린 돈이잖아. 아, 그래. 우정이 철철 넘쳐 둘이서만 만난다는 그 다른 친구 민지한테 한 빌려봐라. 그 2천만 원 그 빌려주겠지 뭐. 대댓글. 그러게. 영희는 그돈 받고 둘다 한꺼번에 손절 치르겠다는 건데, 쓰니가 억울할 게뭐 있어. 네가 빌린 돈인데, 얼른 갚아요. 2번. 이런 미친, 야, 지금 2천만 원이라고 했냐? 너는 그큰돈피한 방울 안 섞인 친구나 다른 지인들한테 빌려줄 수 있겠냐고. 그 친구는 너를 진심으로 가족처럼 좋아했던 거야. 근데 너는 중립을 운운하면서 민지 편만 드니까, 아니 설사 진짜 공정하게 중립을 지켰다 해도 그래. 상황 봐가면서 깝쳐야지. 돌대가리야? 3번. 글만 봐도 바로 알겠다. 평소 노는 건 지들끼리 쳐놀고, 영희는 돈이나 빌려주는 호구 취급을 했던 거네. 에이구, 얼른 돈 갚아라. 4번.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민지한테 빌리지 왜 영희한테 돈을 빌렸대? 그것도 벌써 1년 전? 2천이나 빌렸으면서 아직까지 갚을 능력이 생각이 없는 건 도대체 뭐야? 언제 갚겠다는 거야? 뭐때 맞겠다 이거야? 야이 그지 같은 년아, 얼른 돈이나 갚아라. 글도 더럽게 못 쓰네. 내가 딸리는 거야? 중간에 영희랑 민지를 반대로 쓰고 이씨.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반대가 자기도 헷갈렸나 봐. 내 댓글 맞아요. 중간에 영희랑 민지를 막 헷갈리게 반대로 써놔가지고, 뭐야 이게? 내가 난독증인가? 하고 몇 번이나 다시 봤다고. 5번. 일단 작년에 친구든 그것도 2천만 원이나 빌려놓고 마음 편하게 다른 친구만 만나는 거에 1차 놀라고. 거기다 중립이라면서 중립을 안 지킨 거에 2차 놀라고. 게다가 돈 넣을 곳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어쩜 이렇게 남들처럼 돈을 펑펑 쓰고 사는지 모르겠네. 그럴 돈 있으면 일부라도 갚아야죠. 지금 들고 있는 거 팔아서라도 갚으세요. 6번. 이런 미친. 편이고 지랄이고 돈은 갚아야지. 그리고 중립이면 돈도 빌리지 말았어야지, 이년아. 어? 7번. 방법이 없다고? 그럼 싹싹 빌어야죠, 뭐. 아니, 근데 이 여자들 도대체 나이는 어디로들 드셨나? 무슨 15 소녀들도 아니고 왜들 이래, 이거? 깔깔깔깔. 8번.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영희 씨는 얼른 내용 증명 보내세요. 고소장도 준비하시고. 인연 이거 내가 봤을 때 갚을 마음이 없어요. 9번. 중립은 개뿔. 저렇게 은근히 사람 따돌리는 거 진짜 역같고 오지게 짜증나죠. 내가 봤을 때 쓰니 너는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년이요. 영희야, 얘 2천만 원 갚을 능력도 마음도 없어 보여. 그러니 얼른 빨리 소액 재판 걸어가지고 압류! 때려버리라고? 통장 압류? 10번. 그걸 어떻게 갚냐니? 진짜 마인드, 와. 11번. 그큰 돈을 빌려준 친구 앞에서 공자충 행세를 했다고? 야, 이 정도면 황의도 편들어 주겠구만. 개 멍청하네? 깔깔깔깔. 추가. 상황 좀 추가할게요.
얘한테 빌린 걸 지금까지 아예 한 푼도 안 갚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총 3천만 원 빌린 거고 조금씩 조금씩 갚아가지고 이제 2천만 원 남은 겁니다. 빌리기만 하고 아예 안 갚은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그큰 돈을 자기 감정에 의해 갑자기 다 갚으라니까 너무 막막해서 이러는 거죠. 댓글 1번. 그러니까 영희는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주고도 좀 소외당해도 친구니까 조용히 기다려준 것 같은데 네가 맨날 주제도 모르고 민지편 만드니까 그래 잘 해줘봤자 아무 의미 없구나 이렇게 현타 오지게 맞고 손절하겠다 이거 아니야. 사람 힘들 때 갚으라는 니네 말이 왜 이렇게 웃길까. 아니 그러면서 맨날 민지 만나가지고 놀고 다 쳐놀고 가족끼리도 돈 빌리고 주고 안 하는데 영희만 불쌍하네. 2번. 야, 대출도 안 나오는데 3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친구 영희. 야, 근데 그걸 어떻게 감내는 쓰니? 진짜 미치겠구만. 깔깔깔깔. 3번. 아니 뭐야 이 여자. 대가리가 없어요? 그냥 다 떠나서 그래 영희가 잘못을 한 거라 쳐도 그래. 너는 무조건 영희 편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어? 아무 조건 없이 돈 3천만 원 빌려준 거면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생명의 은인 같은 건데. 그럼 너도 무조건 영희 편 들어야지. 대가리가 탕탕이요. 4번. 그래, 돈 몇십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글 읽기 전에는 빌려줘봤자 뭐 몇십이겠지. 이러면서 봤는데, 뭐, 3천만 원? 미친 장난치나, 이. 이 정도 금액은 친부모 자식 간에도 빌려주고 빌리고 이렇게 하기 힘든 거요. 근데 그걸 친구한테 빌려서 뜯어먹을 것다 뜯어먹고 한 사람 아니지, 은인이지, 은인. 그런 은인을 소외시키는 건 도대체 뭐냐? 이게 바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 뭐 그런 건가? 그렇구만. 5번. 헐, 2천만 원이 아니고 3천만 원이어서? 이거 정말 큰 돈인데 거기다 대고 사람이 너무 유치하다느니 뭐 없는 게 죄라느니 등등등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거군요. 누가 보면 돈만 원, 2만 원 빌린 줄 알겠습니다. 고마움도 별로 없는 데다가 그돈 이자를 받든 아니면 다른 데 투자를 하든 뭘 사든 간에 다할수 있는 큰 돈인데 그큰 돈을 조건도 없이 님한테 빌려준 건데 이건 뭐 고마운 것도 없고 게다가 인연이 끊기는 와중에 돈 생각만 하다니. 아무래도 님은 손절당할지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6번. 장난하니? 네가 그돈 빌릴 때도 감정에 호소를 했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친구도 감정에 갚으라는 건데 뭐가 문제야? 대댓글. 맞아요. 감정으로 빌렸으면 감정으로 갚아야지 뭐. 7번. 깔깔깔. 갚을 능력도 안 되는 것들이 돈 빌려놓고는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자기 불리할 때마다 왜 치사하게 돈 가지고 그래? 이러는 거 완전 과학이야. 진짜 주둥이로 확 찢어버리고 싶다니까? 깔깔깔깔.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나름 뇌피셜로. 영희는 돈을 3천만 원 빌려준 사람이에요. 그죠? 이거 보통 사람이 할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만큼 대인배죠. 혹은 또 이순이를 그만큼 좋아하고 믿는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가 소외감을 느끼고 그랬다는 거는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뭔가 많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다 떠나서 그냥 영희가 빌런이라고 칩시다. 영희가 나쁜 년이야. 영희가 민지랑 쓰니와 사이를 갈라뜨리기 위해서 막 이간질하고 나쁜 짓을 한 거야. 근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영희가 꼴보기 싫다 하더라도 나한테 큰 도움을 줬으니까 속으로는 욕을 해도 겉으로는 편을 들어주는 게 보통 인지상정 아닙니까? 아니, 인지상정이 아니고 그냥 그래 되잖아. 의리 되잖아, 의리. 야, 근데 얘는 세상을 너무 멋지게 사네. 아무튼 그래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좋아요. 고마워요.